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이거 들고 있어. 꼭 그래야겠냐? 응, 꼭 그래야 돼. 아니다, 아니야. 거기 역광이야. 이리 와. 그냥 먹자. 장난해? 그럼 네가 계산 다 하든지. 하나, 둘, 셋. 가. 나도 찍어줘. 하나, 둘, 셋. 늘 그렇게 건성이지, 짜증나게. 무슨 건성? 찍어줬잖아. 정말 6개월 전이랑 변해도 너무 변했어. 세차하는 만큼만 나한테 잘해봐라. 남양주. 헐, 싫어? 맛있겠다. 우리 정효 쪼내네. 남양주면 밥 먹고 혹시? 적당해라. 그럴 땐 게 서로 지났지. 그럼 우리 6시부터 만나는 거야? 응, 6시까지 갈게. 정효, 너 불태우다 늦게 오면 최소 사망이야? 이따 봐. 뭔데? 누구야? 아이니. 근데 왜 숨겨? 여자들만의 얘기를 왜 궁금해? 그러는 넌 누군데? 아, 아니야. 몰라도 돼. 나라 죽는다. 야, 오늘 나 말리지 마라. 갈 때까지 가볼 테니까. 글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벌써부터 초치지 말고 넌 옷 좀 대충 입고 나와. 내가 대충 입는다고 너한테 꿀리겠냐? 아이, 됐고! 오늘은 무조건 나만 팍팍 밀어. 알겠냐? 왜 대답이 없어? 씹냐? 야! 게임하냐? 이거 뭐냐? 아이, 과 후배들 만나는 거야. 왜? 문제 있어? 아이씨, 이 새끼 맨날 남의 차 앞에서 똥폼이야.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어쩐 일이야? 야, 좋은 말로 할 때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자라. 어디 여자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밤새 퍼 마시고 지랄이야? 안 가? 검사 언제 받아요? 최대한 빨리. 확률이 높진 않은데 걱정되긴 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도 걱정 많을 테니까 안심시켜드리고. 네. 엄마 앉아? 왜? 내일 출근이라며 먼저 들어가서 자. 너 뭐 하려고? 뭐 하긴. 얘기 좀 하려고. 아직 결혼한 거 아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빨리 들어와. 네. 안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뭐. 앞으로 병원 엄마랑 같이 가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응.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사올게. 응. 요가도 나랑 같이 가. 응. 아버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엄마보단 운전 더 잘하니까. 응. 그리고 얘기 좀 하다가 엄마 자면. 왜 이래? 내 방에서 같이 자다가 새벽에 엄마한테 갈래?
저기 아직 안 주무실 텐데 이건 좀. 헐, 이거 봐라. 지금은 간단하게 뽀뽀만. 이따가 엄마 자면. 그럼 지금은 뽀뽀만.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 눈에 뭐 들어갔다 그래서 불어주려고. 아, 뭐지? 왜 이렇게 따갑지? 임신 초기엔 절대 안 돼! 너 소명이 생각한다면 자중해라. 콱! 나 들어갈래. 아버님한테 전화 드려. 나 있으면 민망하니까. 엄마도 빨리 들어가. 정유 전화하게. 5분 뒤에 다시 나올 거야. 5분이야. 그 안에 들어와. 네. 저기. 왜? 고마워. 뭐가? 그냥 이 모든 상황이 고맙다고. 당연한 거잖아. 빨리 전화 드려. 정말 눈치가 없어. 좋은 남자 만나서 꼭 입어. 파이팅. 예쁘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나 진짜 결혼 잘했다. 그쵸, 장인어른? 그럼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키운 건 아닌데. 억울해서 눈물이 계속 나네. 아우, 열받아.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나 정말 잘할게. 1분 1초도 최선을 다할게. 아빠.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이제 정말 실감이 난다. 미안,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누구보다도 가장 예뻐. 언젠 안 이뻤고?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또 볼 수 있을까? 부끄럽게 다들. 신부 이렇게 계속 놔둘 거야?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아버님도요. 이번엔 신부분이 신랑 팔짱 하시던 건가요? 살짝? 네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카메라 보셔. 살짝 미소.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오케이, 좋고요. 이번에 둘이 한번 마주 봐볼게요. 그렇죠. 자, 지그시 바라보면서. 잠시만요. 네, 지그시 바라보면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카메라. 그렇죠. 자, 좋습니다. 환하게.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촬영할게요. 보여주세요. 우리 둘이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사진을 남기려고. 아, 됐어. 네, 보여주시고요. 아버님. 네. 신랑 신부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아, 저 그게 그 말씀해 주세요. 덕담이나 충고 뭐라도요. 새겨 드릴게요. 아, 그게
고마워.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함께 이겨내자. 네, 명심할게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 너무나 사랑해. 아빠가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해줘서 고맙고. 아빠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힘든 건 아빠다. 아빠가 다 감당하고 이겨낼 테니까 그냥 아빠한테 다 넘겨줘. 어떤 거든. 늘 우리 정혜 사랑하니까. 아빠 너무 고마워. 뭐해, 반지 안 껴줘? 아, 네. 행복하게 해줄게. 눈물 흘릴 일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자, 이제 사진 찍을까요? 자, 한번 보여보실게요. 네네. 여기 좀 올라주시고. 됐습니다. 잠깐만 가까이. 자. 잠시만요. 아, 여기가 장례식장이에요.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웃으세요. 아, 그냥 조용히 해. 그냥. 맞습니다. 자, 화장해 주세요. 자, 자, 렌즈 보시고 사진 보여주시고요. 자, 신랑식 축하하는 마음으로. 자, 환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사랑이란 이름이 남기는 상처들은 어쩌면 이별보다 더 아프고 잔인할 수도. 거창한 건 준비 못했어. 그래도 웃어줬으면 좋겠다. 비싼 건 아니지만 절대 안 망가진대. 반지가 우리 결혼의 증표라면 이 시계는 우리가 늘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약속이야. 언젠가는 너를 만나리.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오만했던 지난 나의 삶의 이제 우리와 같이 이름이 있는 특별한 아기니까. 소우명.
사랑이 아니야. 넌 내게 신앙이야. 신앙. 아버님. 어? 이제 결혼식도 했으니까 당당하게 고백해도 되죠? 어? 신앙이.